임산부나 선생님! 까꿍! 선생님 혹시 반려견에 대한 오해 중에 꼭 풀고 싶은 게 있나요? 아, 네 있어요. 이런 오해들을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제 결혼 계획이 있다, 내지는 임신 계획이 있다, 내지는 출산 계획이 있다 하는데 강아지가 해롭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임산부나 아기에게 강아지가 해롭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 오해는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과연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 개털이 뱃속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네. 일단은 개털이 임산부의 몸과 태반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개털은 체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아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요? 반려견이 태아 아기에게 기존에 없던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그러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반려견에 노출된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같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해.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개털이 아기의 기도로 들어가서 호흡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고요. 호흡기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개털은 기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럴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다들 오해는 풀렸겠지?